무슨 얘기 하라는 거예요? 주번 얘기를 하다가 주번인데 주번인데 어 이렇게 하고 주번을 애들한테 어느 3월 2일 날 한자수를 그냥 자 1번 2번 주번이다 그렇게 보통 그러잖아. 근데 강씨가 화를 낸 거야. 하, 또 주번이야. 3월 첫 주 맨날 강씨 주번이야. 그래서 짜증을 내더라고. 생각 애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짜증도 날 것 같아. 그 추운데. 그래서 그래? 아, 그럼 생각 좀 해보자. 일단 임시 반장 회장 부회장이 임시 뭐 첫 주에 2학기 첫 주는 이제 회장 부회장이 그래서 그러면 야 두 명 그냥 자율로 신청해. 교무부장님이 보내주신 거에다 이거 셀을 나눴어요. 이렇게 두 칸을 집어넣고 여기다 신청을 자율적으로. 근데 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게 대박이 났어요. 애들이 도망을 한 거네. 왜 도망을 한 거야? 난 그 생각을 못했던 거야. 도망을 한 거야. 왜 도망을 한 거야? 자, 맞추신 이 새끼. 힌트. 어떤 애하고 같이 신청을 했을까? 친한. 그렇지. 그래서? 집에 같이 가. 그렇지. 그렇지. 가장 친한 친구랑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돼? 가장 친한 친구가 피해를 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 오 미안해 안무배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너 먼저 가본 거지. 이거 그런 거야. 안 해본 짓을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와. 그리고 근데 거기서 뭐가 문제 생겼냐면 수련회가 너무 이럴 때 이런 때는 빨리 신청을 해. 노는 날이 많으니까. 그 시험 때는 거의 신청을 안 해. 부담스럽다.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다가 아, 네. 생활 이 애들한테 전 주번에 대해서 동료 평가를 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친구들한테 종이 나눠주고 5431을 적으라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3.5점 넘으면 생활기록 때 적어주고 3.5? 뭐라고 적냐?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를 5점 만점에 4.12점을 받았어. 37명 중에 3위에 해당하는 등수 이렇게 적어줘. 팩트만 애들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저는 가정통 성적표 통지표 통지표에다가 나는 올해 통지표에 가정통신을 썼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정으로 써주신 거. 전체 통신문이 괜찮습니다. 한 번 두고 세 번 오 많이 쓰 열 절반 정도 쓰. 어떤 내용 쓰셨어요? 2학년 다니는데 네. 자유학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리고 잘. 전체 가정 통신으로 예. 오케이. 1학기에 가정 자유학기를 몇 개 하셨어요? 오, 좋네. 네. 그리고 영화 계획서 잘 보내. 신규가 신규가 아니네. 아, 이렇게 세련되게 쓰시고. 그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머니들도 불안한 게 있으시고. 네. 선생님 어때요? 개인적으로도 쓰셨어? 어떻게 검찰서였군요? 대단하네. 선생님. 저도 그냥 학교에서 제가 보는 아이들 모습을 어머니한테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런 걸 쓰고 그냥 성적 관련해서 조금 좀 취약자 있으니까 좀. 이야,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군요. 저는 딱 한 줄 써요.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딱 한 주. 그래도 생활기록부 사본을 네 번 다 보여줘요. 학년 말에 또 출력해서 기념이다. 너희들이 거의 추천서 수준이죠. 팩트를 쓰니까.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를 해서 5점 만점에 4.2점을 받았음 37명 중에 3위가 이거는 거의 추천서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담임의 의견은 배제해버립니다. 의견 배제하고 팩트만 써줘요.
애들이 저희 반 출신 애들이 고등학교 다녔을 때 보면 애들 내신보다 한 단계 업된 학교로 가.